준수 형, 형 일어나봐.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형, 형, 형 거의 다 왔어. 일어나. 아, 야, 진짜 여기서 우리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겠지? 당연하지. 전국에서 평균 연령도 제일 높고 사람도 딱 23명밖에 안 사는 애라니까. 그래? 응. 아, 드디어 우리가 사람들한테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는구나. 아저씨, 저희 내릴게요. 조심하지 그랬어요. 아, 지혜야, 조심했지요. 갑자기 저 청년들이 다 튀어나오는데, 어쩔 수 없었어요. 아니, 아저씨, 그게 아니죠. 야, 정말 죄송합니다. 그나저나 일 났네, 일 났어. 자네가 일하고 있으니 인자 우리 동네 편지 배달 누가 한디요? 아, 그러게 말이에요. 누가 내 대신 서준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. 아이고, 마을 사람들이라곤 제일 꼬부랑 노인들 뿐인데 그걸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? 저희가 해보면 안 될까요? 참말? 야, 너 아주 잘 어울리는데? 형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그럼 형이 아니야? 빨리 갔다 와, 뭐해? 빨리! 자. 좋아, 좋아, 이뻐. 잘 갔다 와! 개 조심하고! 아, 나 이제 뭘 한다. 둥그레가 떴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하며 이를 닦자. 윗니아래 이 닦자. 아, 좋다. 아무도 없지? 쉬. 또 이런 게 시골의 묘미 아니겠어? 어! 아씨! 잠깐! 이거 네가 했나? 이거 무슨 쓰레기통인 줄 알아, 이 번데기야. 뭐? 번데기? 야! 아! 먹긴 놈의 성난다고. 어따 대고 성질이고, 성질이. 야! 실례합니다. 김복녀 씨. 아무도 안 계세요? 실례합니다. 아무도 안 계세요?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저
편지 왔는데요. 김봉녀 씨 되세요? 아, 내가 김봉녀인디? 근데 아가 이름은 뭐요? 아, 네. 저는 창민이라고 하는데요. 아, 우체부 아저씨가 다치셔서. 네, 창민이. 세상에,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냐. 근데 너 산에 맞냐? 어디 고추나 한번 만져볼까? 아이고, 엉덩이도 예쁘네. 마지막이다. 응? 이건 왜 우표가 없냐? 계세요? 계세요? 편지 왔습니다. 아무도 안 계세요? 안녕하세요. 할머니가 김언년 할머니세요? 아. 여기 편지 왔어요. 저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꼭 한번 뵈러 가자고 성화랍니다. 저도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요.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또 편지 드릴게요. 손자 영어 올림. 끝이에요. 그럼 할머니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다녀왔습니다. 형, 이만 왜 그래? 그럴 일이 있어. 근데 아저씨, 그 김언년 할머니한테 온 편지, 그거 혹시 돈 받아야 하는 거예요? 응? 우표가 없던데. 아, 내가 말 안 했던가? 그거 내가 쓴 거요. 네? 아, 그럼 뭐죠? 아, 그 손자 편지 한 장 받는 게 그 노인네한테 유일한 낙인디. 그럼 진짜 손자는 없는 거예요? 아, 없긴 왜 없어. 영어 그놈이 7살 때 그저인가 지 할머니가 똥기저귀 빨래까지 해줘가면서 키웠잖여. 쓰레기통인 줄 알아, 이 번데기야. 아, 아, 저 팔려.
오케이, 복수다. 이류나무 꼭대기에 못난이 버스가 걸려있네. 내가 니가 안 새끼가 할머니, 어쩐 일로 혼자 계세요? 예? 응? 형, 눈은 또 왜 그래? 붙지 마. 그거 뭐냐? 형, 큰일 났어. 좀 있으면 김씨 할머니 팔순인데, 아, 그 손잡고 꼭 한번 내려오라는 거야. 에? 아이고, 그 영어 나쁜 놈. 아, 이럴 때 연락처라도 알면 오죽 좋아? 응? 연락한들 오긴 하겠어요. 하긴 그려. 아유, 일을 어쩌면 좋디야? 어디 가서 손자를 맹그러 올 수도 없고. 뭐야? 왜 날 봐? 근데 부인은 어떡하죠? 아, 편지에선 결혼한 걸로 돼 있잖아요. 그래요. 그렇지. 할아버지 계십니까? 핵감자 좀 쪄왔는데. 안돼! 아이고 한디야, 아무리 정신없는 노인네라도 자기 피부질을 몰라보겠어? 그럼 그렇대. 그래도 할머니 팔순잔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 어르신들께서 가르치시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 되겠네. 아이고, 엉덩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머리도 똑똑하구만. 저 안 해요. 형, 무슨 소리야? 야,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싸가지랑 부부행사 하는 건 죽어도 못해. 뭐? 싸가지? 네 죽고 싶나 진짜? 그래, 이 왕빤스야. 이 번데기야, 네 웃자킨데 네가. 어? 뭐? 자, 그럼 다 결정 났지요? 예, 알았어요. 잔치는요?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. 일단 사투리랑 그 집 족보부터 좀 가르쳐야겠지요. 그렇대요. 맞아요. 해주 씨 족보요. 그러고 보니 영옥 걔가 어릴 적부터 개다리 춤을 참 잘 췄잖아. 맞아. 그 할머니가 그 춤을 그렇게 좋아했잖아. 그래요. 아, 그 왼손 쓰는 연습도 해야겠구먼. 아, 가가 원래 저 왼손잡이였잖아. 꽉 묶어, 꽉 묶어. 왜 해봐. 어, 냄새.
이거 완전 사스밤 아이가? 아, 시원하겠다. 쪽팔려, 씨. 인자, 모든 게 자네한테 달린겨. 준비는 됐겠지? 잘해볼게요. 잘해볼게요. 지는 해주 오씨의 문양 공파 입시실 때 손으로 지 아버지의 조남은 클태자의 빛날영자를 돌림자로 쓰시며 저희 조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고하셨다. 잠깐. 왜요? 근데 영호가 어깨에 상처가 있잖이요. 맞네, 맞아. 다섯 살 땐가 그 장난치다가 낯에 베었잖이요. 어, 맞아. 그려. 낯이요? 걱정 마시오. 아니, 안 오긴 왜 안 와요? 걱정 마세요. 이쁜 색시거정 데리고 올 텐께 걱정 마세요. 마음 푹 놓고 계세요. 영심씬 몰라 도망갔겠지. 에이그 에이그. 들어가자. 어서. 영심 씨, 일로 오세요. 뭐해, 신랑 신부가 지금. 가자, 빨리. 빨리. 가자. 생각 안 나셔요? 할머니 남편이신 오짜 갑자 돌짜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오짜 태짜 영짜의 아들 저 영우라니께요. 왜 할머니 이거 기억 안 나셔요? 할머니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좋아하셨잖아요. 아 맞다, 할머니 여기 이 상처 지가 다섯 살 때 까불다가 낯에 뵌 거 아니에요.
참말로 잘 왔다 잘 왔어. 그냥 어릴 때랑 그대로네 그대로요. 어, 예. 여가 네 색시냐? 예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우리 아줌니 소원 부르셨네. 아 뭣들 하는 거요? 신나게 놀아보자고. 많이 남았냐? 아이라, 아까 아줌마들이 다 해주고 가셨다. 아, 드디어 끝났구나.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인사를 하고 떠나면 돼. 그게 그리 좋나? 그럼. 야, 왕버스, 너도 좋잖아. 이제 나 볼 일 없으니까. 그래, 나도 좋아 죽겠다, 이 나쁜 놈아. 쟤 왜 저래? 할머니! 왜 잠이 안 오셔요? 진압 소리가 나길래 들어와봤다 아이가. 할머니! 할머니! 없잖아. 야 뭐하고 있어? 병원에 빨리 전화해. 이 병원이 어디 있노? 보건소뿐인데. 그리고 지금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다. 할머니! 할머니! 아! 할머니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조금만. 좀 어떠세요?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.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. 정도는 이만. 아이고, 이거 고마워서 예. 어쩐데요? 신발은 뒀다가 굿끼리 묶기가. 어? 어? 아! 아! 아파! 아, 어쩌지? 아까부터 발이 아프더라. 아. 뭐? 멀쩡하구만. 있네 봐라. 아! 아! 뭐? 아, 야 왕버스, 너 살살 안 해?
아저씨, 우리 할머니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. 걱정 말어. 아, 드디어 가는구나. 어, 내 신발. 몸조심하고, 이. 네. 아이고, 요 이쁜이 가고 나면 나 심심해서 어떡한데야. 누가 한 일이야. 아이고, 요 이쁜 거. 아유, 제발. 마지막. 할머니. 아저씨, 혹시 제 신발 못 보셨어요? 못 봤는데? 저... 어? 너... 신발이 더럽길래..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가볼게요. 잘 가. 갈게. 잘 있어. 버스 시간 놓칠라. 얘들 가. 우유가, 우유, 우유가. 네. 할게!